대전하고 아~ 붙어 있어요. 여기 세종, 대전.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남쪽으로 밑에. 주말에 잠깐 뭐 영화를 본다던가 해도 네. 대부분 다 그냥 대전. 그래서 이제 지역 상권이 많이 안 좋아지기는 했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전에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네.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 그나마 금산이 좀 괜찮았어요. 쇼핑윈도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그 금산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금산에서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처음에 의류라고 못 듣고 쇼핑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인삼을 하려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뭐 말을 하시다 보니까 여성 의류를 하는데 여성 의류를 하신대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크게. 예, 그래서 예. 아니 금산에서? 다들 신기하시죠. 예. 깜짝 놀래요.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냥 로드샵으로 시작한 게 한 네. 2013년 겨울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원래는 먼저 인터넷을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그 전에는 다른 이제 브랜드 체인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사를 인터넷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무조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은 다 이제 이 핸드폰 속으로 옮겨가고 인터넷으로 옮겨가는데 내가 이 로드샵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고객을 제가 끌어들이는 게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전단지를 돌리고 뭐 프랜카드를 붙이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정해진 인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딱 한정적이잖아. 금산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5만 명대이긴 한데 그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10만 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줄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대전이 가깝다 보니까 거의 그 주소지가 이제 대전이 많이 돼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매를 할 때도 다들 대전으로 가시고 아니면 뭐 인터넷 구매를 하고 저도 이제 뭔가를 살 일이 있으면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인터넷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면 창고가 이렇게 뒤쪽으로 있어요. 매장 뒤쪽으로. 아 로드샵 뒤에 그렇죠. 사이즈 물어보면 가져오는데. 물건 쌓아놓는 창고. 네, 네. 그 창고를 다 처음에 비웠어요. 그냥 뒤에 마당이 있었는데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네. 그 창고를 다 비우고 창고를 처음에 그냥 스튜디오처럼 하얗게 이렇게 저도 칠했어요. 네. 칠하고 그냥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먼저 사진을 찍고 브랜드 제품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동대문을 갔어요. 네. 왜냐면 브랜드 제품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인터넷에 벌써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올려서 팔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 네. 제가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은 쉽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성 의류 제가 옷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성 의류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무작정 그냥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다가 일단 찍었어요. 대박이다. 찍고 쇼핑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쇼핑몰에 근무를 해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일단은 무작정 그냥 해야지 결정을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순서를 밟아가는 거야. 이제 카메라를 일단 사. 그러면 내 카메라 작동법을 몰라 네. 배우러 다녔어요. 일단 DSLR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대전으로 이제 문화센터 같은데 가서 네. 카메라 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네. 못 만들잖아. 네. 일단 쇼핑몰 창업 뭐 이런 관련 서적을 먼저 딱 구입을 했어요. 네네. 무작정. 그래서 만들기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카페24나 뭐 메이크샵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무작정 쇼핑몰 창업하기 책부터 구입을 했으니까 네네.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 아 그런 게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내 자선물 쇼핑몰을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무작정. 자사몰로 시작을 하셨네요. 처음에 시작은 자사몰로 이제 그때는 스타일 윈도우가 없었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작정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네. 하고 카메라 배우고 이제 컴퓨터 하고 해서 일단 사진을 찍고 포토샵도 이제 인터넷 강의로 막 검색을 가면서 사진 보정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찾아가면서 아예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육아를 한 10년 정도 육아를 하고 네. 그러다 이제 다시 브랜드 대리점을 하게 됐고 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막내가 컸을 때 네.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랬더니 사회적 좀 단절이 생기긴 하잖아요. 경력 그쵸? 단절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두려움은 없었어요. 네. 겁도 없고 일단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해요. 그냥 알아보면 되지.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라고 못할까? 하면 되지. 좀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 네. 일단은 시작을 해. 그리고 방법을 찾는 네, 순서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사진을 찍고 포토샵도 어렵더라고. 막 영어로 처음에 막 돼 있고 네.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해도 네. 이제 얼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쇼핑몰에 올라갈 수 있는 사진 작업들을 저 혼자 이제 하기 시작했죠. 앞에서는 매장에서 매장을 보고 손님이 그리고 이제 손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장은. 그죠. 로드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님 계실 때는 손님 응대를 하고 네. 한가할 때 없을 때는 뒤에 가서 이제 사진 걸어놓고 그러니까 옷 걸어놓고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 앞에 컴퓨터들이 있잖아. 네. 그걸로 이제 사진 손님 안 계실 때 사진 작업하고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다 하신 거네요. 네. 그 동대문 가서 옷을 사와서 네. 금산으로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로드샵 뒤에 창고에서 지금 작업을 해서 자사몰에 올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럼 자사몰로 장사가 좀 됐어요? 자사몰의 장사는 처음에는 네. 많이 안 됐죠. 자사몰을 어떻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검색 광고를 하든 이제 딱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네. 연락이 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검색어 광고도 하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하라는 대로 좀 몇 가지는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유입은 하나 둘씩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가 그때는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2013년이요. 그쵸. 네. 네. 카카오 스토리가 한참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뜨기 전에 네네. 더 떴을 때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더니 네. 그 주변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야. 카스 카카오 스토리. 네, 카스에 올렸더니 주변 이제 그 엄마들 네. 아시는 분들한테 거기 갔더니 여성복을 판대 있대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여기 옷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저쪽에 있어요 해서 보여드렸더니 사고 카스도 인스타 그 팔로워를 늘리듯이 네. 카스도 그 친구 맺기가 돼요. 네네. 네, 그때 친구 맺기를 하고 이제 주변 이제 처음에는 지인 장사였죠. 네. 지인분들이 이제 친구 맺어 있는 지인분들이 네. 하나 둘씩 구입을 하고 동대문에서 가져왔다고. 네. 가져와서 거기 갔더니 옷이 괜찮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홍보가 또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친구 소환 이벤트 막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네. 자기 친구들 걸어 가지고 네.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홍보를 해가면서 처음에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네. 매출이 어느 순간 몇 네. 개월을 했는데 네. 로드샵 매출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매출이 로드샵 매출보다 이 보세 옷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더 네. 나아지더라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달라요. 네, 네, 달라요. 그 판매가 그러니까. 로드샵 매출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딱 고정된 인원으로. 근데 이거는 와야 되니까 또. 그렇죠. 이거는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이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 그 카카오 스토리로 하고 네. 자사몰을 좀 알리려고 광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하던 시기에 네이버를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큰 업체들 있잖아요. 뭐 인블리나 뭐 네. 이런 스타일란다나 이런 네. 쇼핑몰들이 그런 쇼핑몰들만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고 광고를 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쇼핑몰들만 네. 소몰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쇼핑몰들만 이렇게 네이버 쪽에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옷가게
화면들이 이렇게 쇼핑란에 옷가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스타일 윈도우. 스타일 윈도우가. 그래서 네이버에 전화를 했죠. 아, 전화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일단 보고. 제가 느낀 게 여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분들은 다 적극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일단은 주변한테 먼저 안 물어봐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네이버잖아요. 네. 그럼 주변도 야 네이버에 사진 이렇게 봤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네이버에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네이버에 전화를 했어요. 네, 네. 어 이거 인터넷 쇼핑몰 아니고 옷가게 같은데 옷가게 사진이 여기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로드샵 이런 상권들을 지역 상권들을 네. 이제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스타일 윈도우라고 해서 로드샵에 그런 코너를 네. 만들었대요. 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입점을 하고 있고 네. 하고 있는 시기였어. 막 그러니까 시작 2015년 막 이때인가요? 14년도 말 정도. 아. 그러니까 저도 시작한 지 1년이 안, 그러니까 안 된 거야. 아니 왜냐면 저도 그때 제가 그 연도를 기억을 하는 게 스타일 윈도우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뭔 생각을 했었냐면 그 아 이게 그래서 로드샵을 하나를 빌린 다음에 빈 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오프라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쪼개가지고 스타일 윈도우용 임대를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공간대가 업을 했었으니까.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랬더니 네. 그 조건이 로드샵이 네.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로드샵이 있어야 되고 아직 지방은 안 된대요. 아 지방은 안 됐어요? 처음에 안 됐어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아~ 그때 한참 매장들이 어떤 매장들이 네네. 있었냐면 이게 시계가 여기 부딪힌 소리 나서 혹시 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괜찮아요. 네. 한남동 이게 마이크 아, 네. 한남동 홍대 가로수길 네. 이런 매장들이 보여지는데 아~ 충남 금산이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로드샵이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어, 지방도 할 생각은 있냐 그랬더니 잘 되면 지방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한다. 불투명했네요 그때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근데 네. 일단 조건은 로드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로드샵을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그 인터넷 쪽 매출이 높아지니까 로드샵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향 샵을. 그렇지 아, 네. 하향 산업이고 자꾸 네. 매출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 네, 네. 이쪽은 자꾸 성장을 하는데 당연히 성장하는 대로 아, 바꿔야죠. 그래서 그죠. 그 브랜드 매장을 보세 매장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이제 상권은 그래도 그 지역 금산에서는 시내였죠. 네 시내. 시내 읍내. 아, 그쵸, 시내. 시내 알아요? 그러니까 시내. 어. 강릉은 중앙시장 있는 데가 시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봤어요, 저도. 아, 가본 것 같아. 예, 강릉 가봤죠. 응, 그래서 어, 시내에서 그 브랜드 하는 그 거리에 네. 로드샵을 한대니 주변에서는 요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아. 거기서 로드 그 보세로 로드샵을 해? 이렇게 좀 아. 의아한 반응이 나오지. 아, 나 어떤 동네인지 알겠다. 그런 게 있어. 지방 가면. 그 필라나 그렇지 맞아요 크로커다일 잠깐 그 모여있는 그 구간 모여있는 구간 있죠 나이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금산은 작아서 나이키도 없어요 아 진짜 지방에 그 길이 있어요 맞아요 그 모든 지방에 어, 한 블럭 정도 되는 예, 그 구간의 최고의 상권이지 그쵸. 금산에서는 예. 그 상권 안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런 데 계셨구나 그거를 보세로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네, 네. 바꿔서 이제 로드샵을 딱 차려놨어 네. 이제 네이버의 입점 조건이 로드샵이니까 네. 해야지 근데 이제 로드샵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 브랜드 매장보다는 매출이 더 나왔죠 아~ 네. 브랜드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애기 의류 했었어요 애기 옷 그러니까 더 줄어들지 아~ 애기 옷들 했었고 그러니까 금산에 애기가 계속 네. 어느 순간부터 유모차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바꾸게 됐지 네네네 더 나오고 그치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버만을 이제 좀 입점을 해야겠다 기다렸어요 왜냐면 조건을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광고비가 일단 안 들어가잖아 예, 광고비가 안 들어가고 네이버에서 그 스토어팜 무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네. 노출을 시켜주고 네. 어 그래서 입점을 이제 했더니 지방이면 자기네가 이제 하게 되면 뭐 연락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지. 나한테 연락을 그죠, 주겠어? 그래서 몇 개월 지켜보다가 또 연락을 했어. 네. 지방 가능하대. 바로 입점을 했죠. 네. 바로 입점을 해서 사진을 찍고 했던 거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꾸준히 그래도 저는 나왔어요. 왜냐면 제일 초창기였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네이버는 그래도 안정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사진을 또 잘 찍으면 메인에 또 노출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쇼핑란에 쪽에.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그날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뜨문뜨문 뭐 10개 들어왔으면 갑자기 막 30개, 40개가 이렇게 막 느는 거야. 아, 어디 걸렸나 보다.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메인에 딱 내 사진이 나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네네네네. 아, 이거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네이버 위주로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올렸죠. 많이. 그 지금도 동대문 물건 하세요? 네. 동대문 물건을 해요. 아~ 그러니까 보세 의류라고 하죠. 네. 동대문 물건을 하고 이제 동대문도 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쪽으로도 사입을 가고. 아, 그러니까 중국 사입을 하면 사실 동대문 서울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뭐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도 없고 물건이 네. 하루면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업체들한테 발주를 넣잖아요. 중국 업체예요? 동대문 업체 처음에. 동대문에. 그러면. 발주를 저녁에 넣으면 그걸 이제 사입 삼촌들 네네. 일하시는 분들이 네. 가져다가 아침에 저희 매장에 갖다 놔줘요. 아, 금산까지요? 금산까지. 그 사입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제가 일을 해서 택배를 그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 있던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서울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사입삼촌이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픽업해다가 네. 매장에다 놓아주면 그걸 아침에 작업을 해요. 네. 서울 매장들도 네, 똑같이.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사입하시는 분이 동대문에 가셔서 제가 이제 발주 넣어놓은 주문 넣어놓은 업체들을 돌아서 물건을 픽업해다 아침에 딱 갖다 놔줘. 저는 그거 검수하고 포장을 네. 해서 택배를 또 내보내죠. 그런 시스템을 이제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네. 1억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매출. 매출이. 월 매출. 월 1억. 네. 네. 엄청나죠. 아... 네. 근데 그 매출이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했죠, 되게. 네. 근데 거기에서 매출이 더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진도 그 이제 네이버 담당 분이 말씀하실 때는 사진도 괜찮은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저도 열심히는 하는데 그걸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팅을 하고. 피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좀 제 전략이기는 해요. 많이 안 하는 게. 네. 옷걸이나 마네킹이나 이렇게 하고 가끔 피팅. 저거는 모델은 누가? 제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얼굴을 안 나오게 해요. 아니. 아, 대박이다. 그럼 포토그래퍼는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누가? 제가 셀카, 거울 셀카를 주로 찍고요. 아. 보시면 셀카가 더 많아요. 이렇게 피팅컷보다는 네. 이렇게 거울 셀카가 사진 작업을 다 매장에서 거의 네. 해요. 처음에 윈도우 조건이 네. 그 매장 내에서 찍는 사진만 맞아요, 맞아요. 쓰라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네. 코디컷 외부로도 나가라고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처음은 이렇게 매장에서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네. 매출이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이유가 뭘까? 그때는 로드샵을 같이 손님을 받으면서 인터넷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옷 가게마다 그 옷 가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타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내 그 로드샵 스타일을. 네. 근데 또 인터넷 스타일,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은 로드샵하고는 또 조금 안 맞았어요. 스타일이. 네, 네, 네.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이 좀 있었고 로드샵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인터넷에다가는 로드샵 스타일하고 인터넷 스타일하고를 같이 작업을 해서 똑같이 올렸어.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인터넷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인데 네. 왜 로드샵에서 잘 팔리는 사진을 여기다 올리고 있지? 좀 스타일을 바꿔보면 네네. 왜냐면 로드샵 스타일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그 네. 가게 주인 스타일에 거의 맞아져요. 네네네. 그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또 매장을 방문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네. 또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은 다른 건데 굳이 매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나는 장사인데 돈을 네. 더 많이 벌고 싶고 네. 인터넷 매출을 또 빵 띄우고 싶고 네, 네. 그러면 인터넷 스타일로 전체 100% 바꿔야겠다 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옷도 왜 뭐 베이직한 스타일이나 뭐 러블리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로 100% 올리면 네. 될 것 같은 거야 또.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올리기보다는 네. 고객이 더 큰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네. 2018년도 한 8월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인터넷 완전히 100% 인터넷 스타일로 가을 거를 네. 완전히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가을 거를 준비를 했어. 이제 좀 남보다 일찍 시작을 했죠. 네. 8월 말부터. 8월 말부터 사진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가을 컨셉으로. 가을 컨셉으로 8월 네. 말 이제 가을 네. 시장을 준비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1억 정도의 매출이면 전국 매출 50위 전후 정도였어요. 아, 전국에서 50등. 50등이 들까 말까 네. 할 네. 정도. 그러니까 네이버 직원들도 모노타임을 잘 몰랐죠. 네. 어딘지도 모르고 충남 네. 금산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2018년도 9월 매출에 전국 1위를 했어요. 전국 1위? 네. 그 한 5천여 개 되는 스토어 중에 네. 네, 전국 1위를. 9월에 전국 에이. 1위? 에이. 전국 1위 때 얼마 한 거예요? 그때 네. 7억 가까이 했어요. 월? 월 7억.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네이버 직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어느 매장이야 도대체?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네. 이런 큰 도시에 그죠, 그죠. 업체들이 거의 상위권에 다 장악을 네. 하고 있었고 네. 거의 서울 위주였어요. 한남동, 가로수길, 홍대 이런 데 위주인데 충남 금산이래. 금산 로드샵에서 7억을 찍어버렸네.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 금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네. 놀라죠. 전화 온 거야 막 네이버에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디 네. 어떻게 이렇게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막 이제 네. 인터뷰를 하시는 거야. 네, 네. 열심히 했다 최대한 열심히 했고 네. 저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 하나 냈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만 하다가 소품으로 리빙윈도우 들어가려고. 잘하셨어요. 근데 리빙윈도우가 네. 더 어렵더라고요. 윈도우가 지금은 윈도우가 네. 그 인기 순으로 거의 인기순? 자리를 많이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순으로 해서 네. 신규 업체들이 좀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기도 해요.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광고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리빙윈도우는 아직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스타일 윈도우는 광고가 있나요? 생겼어요. 스타일 윈도우 광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들 말고 스타일 네. 윈도우끼리만 또 경쟁을 해서 광고를 잡을 수 있는 구좌가 250구좌가 생겼어요. 그거는 그 배너 광고예요? 구좌식이면은 배너겠네요. 윈도우에 노출을 해줘요. 네이버 쇼핑에 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좀 네, 시스템이 네. 여기는 네이버에서 행사를 하는 데예요. 네. 리빙 윈도우나 뭐 푸드 윈도우나 뭐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탑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쇼핑몰 구좌도 있고요. 네. 이렇게 브랜드데이에서 백화점 매장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 판을 좀 읽어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네이버에서 자체 광고를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무료로 네. 선정을 해서 네. 해주는 난이고. 여기가 트렌드픽이라고 해서 쇼핑몰들 광고하는 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탑탑 여기도 쇼핑몰 광고가 들어가는 란이고요. 여기는 인기 순이에요. 지금 30대 여성이 많이 검색한 이템 요거는 인기 순으로 노출이 돼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모노타임 이렇게 있죠. 모노타임. 네. 모노타임. 아. 모노타임. 뭐 어제 로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로비 전혀. 이거는 네. 네이버에서 자기네 시스템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로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넘어갔다. 이렇게 많이 본 상품, 뭐 많이 구매한 상품 이렇게 이제 로직들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디에 네. 내 상품이 올리면 어디에 노출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이런 네이버 판을 좀 읽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로직 이렇게 네 페이지가 움직여요. 네. 이렇게 하면 로드샵이 나오기도 하고 쇼핑몰이 나오기도 하고 네. 오늘의 스토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행사 해주는 거 이렇게 라이벌전 해가지고 행사. 네. 그리고 행사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최신순으로 노출이 되는 로직이 있고 네. 뭐 인기순으로 나오는 로직이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상품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막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짜야 돼. 이 시간대에는 여기 메인에 사진을 클릭을 했을 때 내 네.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하면 다른 업체 사진이 그 밑으로 쭉 보여지잖아요. 네. 그때 인기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최신순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신순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신상을 막 올리는 거야. 더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사진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네. 근데 인기순으로 보여지고 있으면 인기 없으면 안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어느 시간대에 최신순 노출이 되는지 처음에 공략은 이제 최신순 노출이 될 때를 노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리빙인도 그 밑으로 가면 또 리빙인도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빙인도에서 최신순으로 상품이 보여질 때를 또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아울렛 인도, 스타일 윈도, 뷰티 윈도 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먹거리 또 푸드 윈도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네. 네,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지금 뭐 신상 이런 거 나오네요. 네. 신상 중심으로 나갈 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게 있고 네. 신상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돼. 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로직이 걸려 있는 시간대에 더 많이 작업을 하면 좋죠. 네. 그러면 클릭 수가 올라가면 그 인기 순에 이제 클릭 수대로 또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처음에는 분석을 했어요. 윈도우를 공략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이거를 다 읽었어요. 그냥 연구를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잡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벤치마킹을 하러 백화점을 가지는 않았어요. 옷을 네. 판매를 하려고.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곳은 지금 네이버 그 스타일 윈도우 이 쇼핑 윈도우인 거예요. 네. 쇼핑 윈도우만 사진 다 클릭하면서 어느 시간대에 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게 노출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했죠. 핸드폰을 가지고 대박이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어떤 광고가 없었을잖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서 연구를 이 네. 트래픽만 계속 연구를 그렇죠. 해가지고 로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분석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7억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억을 만들 때는 하루에 네. 무조건 많이 올리겠다. 네. 그럼 최신순의 모노타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올렸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뭐 막 택배양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네. 시간이 남을 때마다 사진 작업을 계속 했어요. 사진을 계속 찍고 신상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면 네. 빵 뜨는 또 제품이 나오죠. 하나씩. 그치? 네. 뭐 내가 10개 올려서 네. 한 아이템이 대박 나는 것보다 100개, 네. 1000개 올리면 네. 대박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 퀄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작전은 그거였어요. 최대한 네. 많이 올리자, 처음에. 왜냐면 사람들이 내 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네. 네. 그리고 봤을 때 최신성 걸리는 타임일 때 그 업로드 몰아서 하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방문객 수를 늘리고 네. 늘려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다 보니 네. 인기순에 저절로 이제 그게 처음에는 클릭순이 그 많이 보여지는 순이 노출이 되는 게 30분 단위였어요.
30분 동안 제일 많이 클릭한 게 인기 순에 이제 이렇게 네. 상위 노출로 진입을 해요. 예전에는 네. 지금도 여기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스타일 윈도우가 제가 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여기 영역에서 이렇게 처음 클릭을 했을 때 네. 많이 본 순이에요. 이거는 아. 판매 순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구나. 네. 많이 본 순으로 지금 이렇게 상위 보면 이렇게 많이 본 순이잖아요. 네. 처음에 열릴 때 로직이. 네. 그러면 굳이 내가 많이 안 팔아도 지금 클릭 수만 많이 나오면 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그리고 많이 구매한 수는 또 옆으로 가 있어요. 한 번 더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렇지 안 보죠. 안 보죠. 이걸 유심 있게 또 안 봐요. 그냥 등수만 봐요. 그럼 얘 많이 팔렸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본 순이에요. 일단은 무조건 많이 보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봐야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상품을 봐야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클릭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클릭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아. 최신순을 최대한 많이. 네. 다른 집에서 하나 올릴 때 저는 10개 올렸으면 제 거 더 많이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많이 보고 마음에 들면 또 더 클릭을 해볼 네. 테고. 네,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어요. 7억을? 7억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혼자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업은 제가 다 했어요 혼자. 아 사진 혼자 다 하시고. 왜냐면 지금도 사진을 제가 혼자 찍고 있으니까. 사진 작업은 혼자 다 했고 네. 일단은 택배는 저 혼자 죽어도 못 사죠 저거. 그죠. 동네 막내 아는 사람 지인들 뭐 다 네. 불러줬죠. 식구들 다 동원하고 지인들 다 부르고 금사 일자리 창출하셨구나. 고용 창출 한번 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직원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면서 네. 빨리 직원 야, 친구 없어? 지금 노는 친구 없어? 빨리 불러봐 택배 싸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둘씩 부르고 빨리 언니 빨리 나와봐봐 택배 싸야 돼. 이렇게 부르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때 유지하나요 이만큼? 지금 광고가 생기고 난 뒤에는 네. 이렇게까지 매출을 키우기는 좀 힘들어요. 아. 왜냐면 그 노출하는 거를 균등하게 네네. 구좌를 나눠줘 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좌가 없을 때는 그렇게 인기순으로 노출이 그냥 되던 네네.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훨씬 좋았죠. 판매하기가. 지금은 한 얼마나 나오세요? 지금은 3, 4억 대. 그래도 네 그래도 3, 4억 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네이버 매출만 3, 4억이고요 네. 이제 또 오픈마켓 지금은 네.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쿠팡도 하시네요. 쿠팡, 위메프, 티몬, 네. 뭐 11번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잘 되니까 다들 네. 연락들이 와요. 네. 네, 입점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하면 이제 행사 많이 잡으면 뭐 10억도 하고 그렇게 되죠. 월 10억? 월 10억 가까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번 달에 4월 달에 한 9억대 정도 했어요. 와... 네, 이제 그 오픈마켓하고 같이 합해서 네이버랑. 와. 바쁘죠. 혼자 사진 찍고 직원들 택배 이제 업무하고. 100억 매출이네. 하려고 노력은 해요. 이번 목표가 100억. 네. 이번 연도 아 올해 네. 그러니까 왜냐면 2018년에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2018, 19 네. 이제 2020이잖아요 네, 네, 네. 코로나로 다 힘들다고 하는데 목표를 100억을 잡으셨다는 게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잡았어요. 근데 이제 목표를 향해서 노력은 하죠. 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오픈마켓은 근데 마진율이 네. 적어요. 마진율이 지금 네이버는 수수료율이 뭐 3에서 한 6%대 정도잖아요. 네, 스마트 네, 스토어가. 네, 네. 근데 일단은 입점 수수료가 뭐 쿠팡 같은 경우는 11% 네. 뭐 위메프 같은 경우는 막 16.5% 이렇게 해서 16.5%.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수수료율들이 좀 비싸요. 뭐 브릿지 같은 데는 뭐 15% 막 이래서 입점 수수료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막하구나.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뭐야 동대문에서 사입삼촌 거쳐서 이쪽 창고로 오는 거잖아요. 창고도 되게 커졌겠네요.
네, 커졌어요. 지금 저희 매장이 한 120평 정도 와... 규모로 하고 있어요. 네. 금산에. 금산에서. 처음에 이제 로드샵에서 네. 이제 했을 때 이제 로드샵 어느 정도 그때 7억 했을 때는 로드샵 손님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매장에서 포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1억 했을 때도 매장에서 포장을 했었고 네. 7억 때도 매장에서 포장을 했어요. 네. 매장 앞에 도로까지 다 나와서 아... 금산에 소문 다 나죠. 그 좁은데 그쵸? 시내에서 한복판에서 택배를 봉투를 길거리에다 던지고 있어 막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소문 나죠. 금산에서 그만큼 파는 집이 없을 때 금산 네, 전체에 네. 100억씩 매출하는 집이 있겠어요? 100억은 목표. 100억을 좀 못했어요. 네. 한 달에 네, 네, 7, 8억씩 파는 집이 네.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의류 매장은 또 쇼핑몰도 없었죠. 예. 그리고 지방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서 누가 의류 쇼핑몰을 할 생각도 대부분 안 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의류. 아, 나 지방으로 가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정말 매장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택배가 많았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남대문에서 하거든요. 남대문에 사익삼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로 거래하는 업체 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그 같은 층에 다른 매장 가서 사다가 요 집에 몰아서 이렇게 배송받거든요. 사익삼촌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제 이 모델이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매장 임대료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지방이라 별로 돈이 많이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상 지방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들 그래요. 이렇게 큰 쇼핑몰을 하는데 왜 네. 금산에 있니? 네.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 금산은 네. 전국 택배도 다 일일권 아니에요? 하루? 다 일일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에 굳이 서울 그 네. 서울보다 더 한국 센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제가 매장을 서울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이 뭐 서울권에 있는 그 쇼핑몰들이 받는 거랑 저랑 시스템이 똑같잖아요. 굳이 비용 많이 발생하게끔 도시로 와서 그걸 가게 임대료를 그 정도 규모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100평을 서울에다 내면.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지방에서 하니까 비용은 그렇게 예.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윈도우에서 탄력을 받으신 건데. 그렇죠. 네, 윈도우. 좋은 지금은 거. 광고를 하시고. 그렇죠. 네이버 네. 광고를 근데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아, 선착순이에요? 네, 광고를 내가 잡고 싶다고 네. 잡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진짜 연예인들 티켓팅 하듯이 네. 초를 다투면서 광고를 잡아야 돼요. 광고 구좌가 그렇게 인기가 있구나. 250 구좌인데 네. 그 스타일 윈도우 업체들이 5천 개가 넘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노출을 광고로만 노출을 해주니까 서로 잡으려고 하죠. 아, 스타일 윈도우 5천 개면은 네. 상대적으로는 블루오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로드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조건이 로드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입 장벽이라는 게 내가 들어갈 땐 힘든데 들어가고 나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동대문에서 오면 배수는 어떻게 붙이세요? 저는 마진이 인터넷 가격이 비싸게는 못 해요. 그죠. 가격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요. 다들 검색하고 네. 비교하고 그리고 동대문 물건은 또 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 30%만 마진을 봐요. 그러니까 아. 총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남기는 네. 그렇게 아. 하지. 그 중국 사입을 아, 뭐 좀 늘리시거나 그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였고요. 네. 그 전에는 중국 거랑 서울 거랑 한 50대 50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국산이 좀 많이 줄였었죠. 국산 비율을. 네.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동대문에서도 와도 동대문에서도 중국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총 중국 제품을 한 80% 정도로 했었고, 네. 국산을 한 20%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이 춘절을 보통 한 달 정도를 쉬잖아요. 네. 그러면 물량을 그 전에부터 국내 생산 제품으로 좀 바꿔요. 왜냐면 배송을 나가야 되니까.
미리 재고를 확보하면 그 물건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춘절 대비 국내 생산 제품으로 좀 이렇게 바꾸고 있었고 바꿨을 때 코로나가 겨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크게 지장은 많지는 않았어요. 미리 춘절 때문에 바꿔놨었거든. 저는 춘절 제가 춘절 때 좀 고생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뭐 신상을 빠바방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식이 아니라 그쵸. 있던 거 중에 이제 중국 제품 계속 사입해서 그렇게 패션은 계속 빨리 돌리잖아요. 그쵸. 품절 쳐버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테리어 소품 쪽은 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 상품이 인기 순위 있으면 네, 그냥 네. 그거 갖고 꾸준히 네, 가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절 기간 정도 물량을 미리 해서 이제 창고 넣어놨는데 안 나가면 이게 아니 일군은 나갔어요. 나가니까 문제가 돼. 근데 춘절 끝나고 중국에서 네. 안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한 달 동안 품절 다 하셔. 그 품절이 엄청 됐었어요. 저도 많았어요, 많긴. 그 전에 팔았던 거. 그러니까 춘절 전에 판매를 네. 했던 거나 진행하고 있었던 상품들이 네. 막혀버리니까 주문 넣었던 것도 취소되고 막. 취소되고 원단 네. 뭐 공장이 문을 안 열고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겨울에 터졌잖아요. 네. 봄 되면 겨울옷 다 품절해야 되잖아. 취소해야 그러니까. 되고 네. 구매하신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어. 그냥 네. 늦어도 받겠다. 네. 못 입는 거야. 그럼 못 입으면 어떻게 품절 취소 네. 계절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한 1억 넘게를 취소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남들은 그 1억을 팔기도 힘든 금액인데 네. 취소가 1억이 취소를 그만큼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페널티 올라가잖아요. 네. 네이버는 그래서 네. 페널티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복구가 되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윈도우만 하시고 그 스마트 스토어는 안 하세요?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같이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이 좀 나오세요? 스마트 스토어도 매출이 일 매출이 뭐 몇백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윈도우 비중이 크죠. 네. 크기는 한데 한 10분의 1 정도 나와요. 저희 완전 반대인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는 나오는데 네. 윈도우 매출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윈도우를 좀 파봐야겠다. 네, 윈도우가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윈도우는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검색되고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노출 위주라 노출을 시켜야 돼요. 윈도우는 그걸 분석을 윈도우 분석을 하셔야죠. 리빙 윈도우도 네. 입점을 하시면 아마 노출로 계속 네.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인기순에 자리 잡게 되면 네. 리빙 윈도우 같은 경우는 꾸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푸드 윈도우든 리빙 윈도우든 진짜 거의 잘 나가는 업체들만 거의 지금 맞아요, 맞아요. 잘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링크가 인기순에 노출이 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처음 지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지방에서 시작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네. 강추죠, 완전히. 진짜요? 네, 네. 지방에서? 네, 지방에서. 언제,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제주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주도는 배송비가 그쵸. 차입하시기도 힘들고, 네, 일단은 네. 내가 내보내는 배송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주도 빼고는, 도서상간 네. 지역 빼고는 뭐, 네. 다 일일 생활권이고, 택배도 요새는 전국 다 일일 택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드샵이. 네. 거기서 로드샵의 규모는 제한이 없어요. 스타일 윈도우 입점에는 내가 지방은 뭐 또 로드샵이 싸구나. 2평을 하건 3평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금산에서 2평짜리 네. 월세 하면 월세 뭐 10만원짜리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꼭 이 잘나가는 뭐 가로수길 매장을 갖고 있어야 이 입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요거보다 더 작은 가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진만 찍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막 쇼핑몰처럼 뭐 해외 촬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매장에서만 찍어라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매장에서만 찍어라라는 그 제약 조건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를 출장을 다니면서 해외 가서 사진을 쇼핑몰 사진을 찍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잘 나가는 모든 막 발리 가서 찍어오고 그쵸. 뭐 어디 가서 네. 찍어오고 막 이런 모델 있어야죠. 네. 카메라 그러니까. 하시는 분 계셔야죠. 네. 뭐 메이크업 막 이런 네. 스타일리스트들 다 따라 붙어야죠. 네.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딱 그 매장에서만 찍어라 하는 게 너무 좋았지. 아, 그 제약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초보자들이 오히려 더 해볼만한 데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게도 꼭 뭐 중심 상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그냥 조건이 가게만 있고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는 조건이었으니까 더 쉬웠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시스템이 좀 이제 야외 촬영도 좀 하라고 자꾸 네네. 권유를 하잖아요. 네. 그 조건이 저는 힘들어요.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다 자리 잡아놓고 네. 원래 처음에는 실내에서만 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야외 촬영을 하라니까 네. 일하다 말고 또 나가서 또 야외 촬영 해와야 돼. 저 지금 아까 밖에 그 매장 앞에요 그냥. 그러니까 네. 코디컷도 필요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매장 앞에서 촬영을 하고 그래요. 지방에는 인테리어도 하기에도 좀 가격이 쌀 것 같아요. 일단 공간적인 제약이 훨씬 그쵸. 같은 기대가 싸니까. 그치.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넓게 또 인테리어도 그럼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예. 네. 같은 조건이면 가게세가 저렴하니까. 네. 여기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가게세 엄청 쌀걸요? 그럼 로드샵이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유리한 수 측면도 있네요. 그쵸 그쵸. 지금 이 시스템은 네. 유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푸드윈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지방에서도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기순 전국에 다 계시잖아요. 네이버에서 윈도우라는 거가 참 독특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광고비가 일단 안 들잖아요. 거기서 노출을 시켜주고 네. 팔아라. 너무 신기해. 예.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도전을 먼저 하는 게 네. 예,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 갈등하는 시간에 일단 결정부터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네.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